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주말 농막주택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또 기촌주택부지로 활용할 만한 땅. 현장에 지금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나름은 이 땅도 괜찮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정리를 했던 땅인데 또 왔다 갔다 또 하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매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매물은 2차선 도로에서도 가깝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벽진면 소재지고요. 여기가 성주읍내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벽진면 소재지까지 2, 3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성주읍내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구 성수계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매물은 지금 2차선 근접에 있고요. 지금 30번 국도가 이렇게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주읍 내에서 오시면은 성주읍 내에서 오시면은 이렇게 30번 국도를 타고 와가지고 바로 우회전 하면은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번 국도에 이렇게 상수도 갈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으로 이렇게 상수도 인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 파는 것보다 상수도 인입하는 게 가격이 더 저렴하게 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하수도 갈로는 이렇게 하천이 지금 이렇게 철철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중에 갈로를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수도 갈로는 이쪽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까요? 길이를 한번 재보자. 자, 제일 긴 쪽이 약 67m 정도, 66m, 67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은 폭이 약 22m 정도 됩니다. 21m, 22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좁은 폭이 약 1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m 폭 되면은 건물은 충분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은 한 이쪽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나중에 자, 방향부터 한번 볼게요. 좌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자, 우리 땅 좌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건물 칠 수 있는 적이 되겠죠. 방향이 나오겠죠. 자, 자, 우리 땅, 이쪽이 이제 정남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이제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동향 방향인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 땅 건물을 칠 때는 이 방향으로, 남서향 방향으로 7시, 8시 방향으로 틀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나중에 건물은 이 방향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은 이쪽 방향으로 지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그 카카오 지도 들어와서, 자, 우리 땅 건너편에는 지금 보면은 토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토지장이 있는데요. 오늘도 가니까 물을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흙먼지가 난리 온다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도로가 넓다. 앞사발이 큰 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 폭은 넓다라고 보면 됩니다. 도로 폭이 넓다. 이렇게 앞사발이 차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 폭은 넓다.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크레인 작업해가지고 나무를 제거하고 포크레인 작업해서 이름을 타서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은 또 농막을 설치하려면은 저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성토 작업을 조금 해서 기초 작업을 좀 해서 농막을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462번지입니다. 462번지입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147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347평입니다. 농지원부 만들 수 있는 평수입니다. 농지원부 만들 수 있는 평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나중에 다 전용받았을 때 13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공장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행위제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여기 보면 단독주택 가능하다라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치자가 있잖아요.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중주택도 가능하고, 다가구주택도 가능하고, 안 되는 거. 아파트 안 됩니다. 자, 저 밑에 내려가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빵집. 자, 재가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다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됩니다. 되는데, 여기 세모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조건부로, 뭐, 식당이든 뭐든 정화조를 멋진 걸 묻어야 된다. 합병 정화조를 묻으면은 허가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요거는 뭐 또 허가 문제는 또 성주군청 허가과라든지 또 성주군청 앞에 보면 설계사무소가 많아요. 거기 설계사무소 들어가셔서 우리 소장님들한테 문의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 현장으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로는 벽진면 성주읍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벽진면 2, 3분 거리, 성주읍내 10분, 성서계대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은 성주댐, 대덕, 무주로 가는 도로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국도입니다. 국도. 국도변에 지금 상수도가 갈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수도를 인입하려면은 이 녹록길을 타고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약 46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땅은 복숭아 나무를 심겨 놨는데 밑에 그 제초 작업을 안 해서 엉망은 엉망입니다. 묵혀진 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지 면적은 374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고요. 나중에 전용을 다 받았을 때 한 13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향은 저쪽 방향으로 지금 보면은 서북향인데요. 나중에 이쪽 방향, 그러니까 남서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2차선 도로변에서 약 46m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수 파는 것보다는 상수도 인입하는 게 가격이 저렴하게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땅 논두렁입니다. 자, 벼경작지는 아니고요. 우리 땅은 지금 복숭아 나무 심어져 있는 저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 위에 논에 가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토지장이 있어서 대형차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논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큰 차가 진입해서. 자, 우리 땅은 지금 복숭아가 심겨져 있습니다. 복숭아 가수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여기 녹록도로에서 저쪽 끝까지 약 67m 정도 됩니다. 길이가 약 67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19m, 또 보니까 19m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6m 정도 있고 하니까, 16m, 19m 정도 폭이 되니까, 건축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폭이, 건물 짓는데 약 12m에서 13m, 4m 요래 나오거든요. 건물 짓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은 폭이 16m, 19m 나오니까, 건물 짓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땅은 지금 묵혀져 있어서 못 들어가고 지금 이웃 논두렁에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안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이 동네 차가 많이 다닌다. 도로하고 높이 비슷해서 뭐 성토 작업 없이 바로 행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땅은 낮은 땅은 아닙니다. 바로 행위를 해도 되겠다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은 지금 보이는 저 방향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방향이 이제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건물이기 때문에 남서향 땅이 건물이 아니고 남서향 땅이기 때문에 양지 바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물은 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지금 카메라 비추는 요 지점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땅 제일 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7평이기 때문에 뭐 농지원부 만들고 뭐 농막 하나 갖다 놓고 뭐 왔다 갔다 주말 세컨 농막 주택지로 안성맞춤인 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 해가 꼬일락하노. 자, 지목은 전인데요. 나중에 전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용비는 평당 한 5만원, 6만원 정도 플러스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용 받는 비용. 공시지가의 30%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5만원, 6만원 정도 평당 들어가더라고요. 전기는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 2차선에 지금 상수도 갈로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저기에서 우리 땅까지 약 46m 정도 되거든요. 46m 같으면은 공사비 얼마 안 하니까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는 상수도를 인입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나무를 확 끄덕내고 포크레인 가지고 정지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를 끄덕내고 정지 작업을 하고 노타리를 한번 쳐서 또 일항을 만들어서 땅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입니다. 과실수를 심어놓고 유실수를 심어놓고 밑에 제초 작업을 안 해서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실수를 심으려면은 일항을 좀 꼬랑을 좀 타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막 심었어요. 이러면은 과실수가 영향이 제대로 안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메소리에 있는 주말 농장, 주말 농막주택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또 기촌주택부지로 안성맞춤인 땅을 소개를 다 했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